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짜잔! 유령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귀여운 유령을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자, 양면 색종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얀색 있는 부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흰색 색종이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양면 흰색도 괜찮아요. 슥슥이는 뒤에 노란 색깔. 자, 이 색종이 반을 가로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반을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위나 칼로 가로로 접은 반을 쑥둑쑥둑 쑥쑥쑥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한 장을 사용할 겁니다. 자, 대충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3분의 1을 이렇게, 자, 대충 맞춰보세요. 이렇게, 자, 맞췄죠? 대충 맞춰서, 자, 쓱쓱, 반대도 쓱쓱 이렇게 펼쳐주세요. 다시 안쪽으로 표시선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 3분의 1을 접어서 다시 반틈 가로선을 접습니다. 자, 반을 접어주세요. 올려 접으세요. 쓱쓱. 자, 반대쪽도 반을 접고 다시 반을 위쪽으로 올려서 쓱쓱, 쓱쓱. 자, 이런 모양 되었죠? 자, 반 접은 곳에서 다시 반틈. 자, 가운데를,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또 가로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쓱쓱, 쓱쓱. 이런 모양 되었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요 사이에 반틈 가로로 또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서 쓱쓱, 쓱쓱.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지금 이런 모양 나왔나요? 자, 다 나왔다면 그대로 뒤집어서 자, 위쪽을 여기 뾰족한 삼각형을 접어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접으세요. 쓱, 꾹. 자, 왼쪽 서운하죠? 왼쪽도 똑같이. 삼각형을 접을게요. 되었죠? 자, 살짝 펼쳐서 이 삼각형을 밀어주세요. 안쪽으로. 자, 표시선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자, 반대쪽도 살짝 펼쳐서 그대로 밀어서 꾹.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쵸? 자, 뒤집어서 그대로 이렇게 쓱쓱. 자, 이 부분도 위쪽으로 쓱쓱. 유령 모양 머리가 완성되었어요. 오, 쉬워요, 쉬워. 자, 날렵한 모습으로 옆부분을 접어줄게요. 뒤집어서 삼각형, 삼각형 접어주세요. 위쪽으로 올려 접습니다. 쓱쓱, 쓱쓱. 반대쪽도 쓱쓱, 쓱쓱. 짠! 유령이 날아가기 전에는 이렇게 바닥에 서서 할 수도 있겠죠? 자, 날아가려니까 좀더 날렵한 모습으로 변신해야겠죠? 자, 뒤집어서 이 부분을 또 삼각형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접었던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쪽 부분도 살짝 펼쳐서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 옆부분을 펼치시면서 이쪽에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되었나요? 자, 이쪽도 펼치시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슥슥슥 접어주세요. 자, 앞모양은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편도 쓱쓱. 짜잔! 할로윈 유령 모양 완성! 우리 친구들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려주면 되겠죠? 짠! 귀여운 유령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유령 친구들 모두 나와볼까요? 자, 유령 친구들이 모두 모였네요. 친구들, 유령 재밌게 만들고 할로윈 준비해보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